이거 싸서 이렇게 또 형님 매너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 우리 또 형님이 또 이렇게 꼬치까지 챙겨주시는데 집에 한번 초대해 주세요. 아, 안 간다니까요. 아니 가는 게 1번. 그리고 2번은 재훈이 형이랑 저랑 골프 쳐주는 게 2번. 뭐 하실 거예요? 둘 다요. 어? 나 한다고요? 둘 다요. 어? 나 한다고요? 어? 나 한다고요? 안 할 건데. 아... 아니 근데 어떻게 다 이렇게 모이셨어요? 이렇게? 이렇게? 아 이렇게? 아 이렇게? 아, 좋은 질문입니다. 근데 되게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네 명이 딱 모이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전에 방송 한참 하시다가 안 하셨잖아요. 요즘 다시 나오시잖아요. 저요? 네. 전과 후에 이제 탁재훈님과 네? 전 네. 한참 달라질 때 전 네. 지금 탁재훈님은 무슨 변화가 있어요? 장상 플러스 때와 그냥 부르그라면서요? 아, 예, 변화가 없어요. 변화가 없어요. 전 늘 똑같은 그래요? 느낌. 예, 좀 이렇게 편하게 와서 아우 나 너무 오늘 잘할 거야, 너무 재밌게 할 거야 하면 이제 잘 안 되듯이 방송이 잘 안 풀리듯이 그런 느낌. 릴렉스하게 이렇게 하는 느낌. 왜 고칠까요? 아니요. 아니 감독님이 아니, 고치라면. 아니요 아니요 왜 저거 사 아니 그냥 물어봐. 아, 사람은 못 고쳤어요. 아니 사람은 못 고쳤어요. 아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? 꾸준한 게 뭐냐면 잘 나갔을 때나 못 나갔을 때나 다시 방송을 할 때나 아무 생각도 없고 철이 없이. 아, 예, 예. 넌 다시 방송 안 했냐고. 아유 죄송합니다. 아유 죄송합니다. 같은 팀인지 모르겠네. 공격을 저쪽을 공격이야. 아 저쪽도 가,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 저기도 그랬어. 아니 되게 그 대화를 하는데 정말 나는 처음이야. 나는 처음이야. 이런 결은 야,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. 오늘 하루 벌어 먹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. 아무리 방송이지만 이 방 너무 솔직히 수준이 너무 너무 솔직히 수준이 너무 아니 근데 아니 진짜 근데